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상계획에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당장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면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549명까지 늘면서 6일 만에 다시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내일 발표될 서울 지역 확진자 역시 역대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208명이 감염된 충남 천안의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줄지어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주민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마을 주민들이 함께 김장을 담근 후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 2,699명이 나온 오늘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인 549명. 사망자는 3,300명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30명 넘게 동시 발생하면서입니다. 상태가 악화되는 중증 화율이 최근 1.5배 증가하면서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엄중한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이 방역 조치를 강화시키는 부분들 혹은 비상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3일 만에 이를 멈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확산세의 두 축인 고령층과 청소년층 감염 차단에 나섰습니다. 60세 이상은 추가 접종과 방역 강화, 18세 이하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